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하는 남자 이경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파주 상지석동 시추빌라입니다. 자녀 세대 현장으로 가격대가 좋은 현장이니까 이번 현장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현장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현재 자녀 세대로 1층에 테라스 세대와 3층에 기준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에 테라스가 없으면 3층이시고요. 테라스가 필요하시면 1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주금은 3,000만원부터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현장의 장점은 방마다 드레스룸이 있어서 수납에는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시스템장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어서 침대와 책상을 두시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개방감 좋은 거실 주방 일체형의 모습입니다. 바닥은 마루를 시공해서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주방은 11자형으로 사이즈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설치되어 있고요. 요즘 할인 분양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옵션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 중에도 옵션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스코프 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은 사이즈가 잘 나왔는데요. 작은 방 하나 정도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장과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가 메인 욕실 못지않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실링팬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TV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 쪽으로 소파를 두셔서 생활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층에 있는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1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1층은 필로티 구조고 지금 보이시는 게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 사이즈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테라스가 있어도 기준층과 가격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현장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상지석동에 위치한 자녀 세대 현장 보셨습니다. 2층에 있는 테라스 세대도 있고요. 테라스는 없지만 내부 구조는 똑같은 3룸 구조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 외에도 파주 쪽 매물은 100% 보유 중입니다. 파주 쪽 알아보신다면 언제든 전화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집, 좋은 가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